삼김에 우리 국학진흥원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여기가 뭐하는 데인가? 실은 우리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재단법인체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설립된 지가 이제 21주년입니다. 그간에 하는 일은 뭐인가 하면은 민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현들의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한 유물들을 모아서 보존하는 가장 큰 일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약 47만 건의 문제물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47만 건이지 이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울대학 규장각이 갖고 있는 유물의 숫자가 약 30여만 건입니다. 이를 저희들이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연구해서 학술계나 번역물을 통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한 290억 정도를 문체부가 한 55%, 나머지 45%는 경상북도가 또 안동시가 이루고 있습니다. 직원은 전부 다 합하면 160여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수시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연수를 하는데 그냥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각계각층입니다. 35명 정도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삶은 어땠고 사상은 어땠고 생각은 어땠는가 이런 것을 후대에 전승시키는 또 그들의 완성을 전승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현대화해서 이렇게 전승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어느 당에서도 별로 관심 안 가져주더라. 여기는 우리 빨간 옷 입은 자유한국당 물론 국가안보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압니다. 북한의 철없는 젊은이 한 사람이 ICBM을 포함을 한 미사일 장난을 하고 있고 또 남한에는 시건 없는 우리 국민들이 싸도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정말로 마음 소당스러워.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론 해결하시겠지만 조금 조용해지시거든요. 또 앞으로 정치를 하실 때는 우리 전통문화를 모르고 삶을 우리 후대가 살아간다면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여기 원장이라고 와있는 이 사람 역사를 한 사람도 아니고 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문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구대학교에서 교수 생활 35년에 마지막에 운이 좋아서 총장을 지냈습니다만 컴퓨터공학 박사입니다. 왜? 우리 앞으로의 젊은이들에게 넘길 자산들을 정말로 제대로 가공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1박 2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워크샵이 정말 성공리에 수행이 되어서 어느 날 정치에 바뀐 여야가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영도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우리 기념차 좀 하고 가시죠. 내가 또 올라오고 싶다. 아니, 지금. 아니요, 진행하세요. 아, 네. 네. 다음은 우리가 다음 진행하기 전에 윤정규 의원님 교회사 겸해서 교회사 기념 찬양을 잠깐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의자를 좀 앞으로 내주시고요.
앞줄만 의자만 앞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서주시고 위, 다른 분은 뒤로 다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자, 제일 앞에 의자만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당기셔도 돼요. 뒤에 설 수 있도록. 네. 네, 의원님 중간에 서주시고요. 네, 지역 본부장님들 중앙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본부장님들 앉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뒤로 뒤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나오세요. 네, 충분히 다 네, 서실 수 있으니까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대1로 제 방송도 나가실 때 자료로 쓰시려고요. 네.
네, 저희 분을 좀 받아주실래요? 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상수 단장님께서 국가안보전략단 소개와 이번 워크샵 목적, 국가안보전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운영진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한번 봅시다. 정말 멀리서 이렇게 한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가안보전략단 도대체 제목이 뭐하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지실 분들도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저번에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정말 대견답게서 이 멀리서 와주시는 분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가부 전략 단장을 맡은 것이 제가 어울리는 자리인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당이 안정적으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가부 전략단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자유한국당 안보위원회에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하면서 국가부 전략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안보 방송,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유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하면서 저희들 전국으로 다니면서 뉴스도 하고 또 저기 우리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들을 하고 해서 보내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이 문자로나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활약을 했는데 선거는 이왕 전등게임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에서 상시조직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 전략단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몇 명을 갖다 보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조금씩부터 오신 분들이 뭐 많이 계시고 한데 뭐 대학 총장님도 계시고 또 학과장님도 계시고 장군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오늘 다 모이신 겁니다. 그분들과 소중한 자리가 됐는데 이것을 바로 해체를 해버리면은 정말 자유한국당은 끝이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필요할 때 부려먹고 선거 끝나니까 도시를 가라 하면은 이게 과연 당의 조직이 되느냐 하고 제가 굉장히 기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당 지도부하고 어떻게 보면 쇼당을 본 거죠. 쇼당을 해서 국가부 전략단이라는 것이 이제 발족이 되고요. 아마 7월 6일 날 우리가 선전기념관에서 어머님들, 국회의원들이 26 분이 오셨어요. 근데 뭐 우리 당내에 각종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만 당내 행사 때 국회의원들이 26 분이 오는 것은 저는 무후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분의 국회의원님들 오시고 그 다음에 왔다 가신 분들하고 한 700명 정도가 정말 성황리에 저희들이 국가부 전략단 반대식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국가부 전략단 반대식을 해보니까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을 주셨느냐? 왜 우리는 광화문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대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앞에서 대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안보전략단을 만들어놨으면 나라를
대통령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대통령을 저렇게 구속시켜놨는데 왜 우리는 북한군 전략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들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진지 권력을 놓쳐버렸어요. 권력을 뺏겨버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군을 국방부 전략단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가 방화문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들의 촛불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앞에 가서 사람의 현장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동력을 받을까요? 저 정부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보셨죠? 수많은 글들이 짜증스럽게 올라옵니다.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도사들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도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명이 하나 안 던지고 저들이 있는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면요, 제대로 쳐주십시오. 그래, 제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서 흔치다는 거 봤죠? 대한민국 대통령. 독일 G20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 다음에 김정수. 우리나라 대통령이 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버스 타고 들어오면서 뉴스 보셨죠? 한미 FTA 다시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죽는 길이에요. 거기에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턱대고 야 나와 맞짱뜨자 우리 맞아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사용했던 언론도 우리가 또 자극을 해야죠. 우리 국민들 마음 우리가 사야 됩니다. 국민들 우리 마음 못 사고 우리끼리 많이 써버려가지고는 그야말로 입을 뒤집어서 많이 써버린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대응을 합시다.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바로 전략단입니다.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여러분들 마음하고 저희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게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이 좀 가식적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들기전에서 보니까 맞습니다. 일이 안 가요.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당원들 쉽게 내보내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달콤한 말을 꼬시고 뭐를 하더라도 여러분 빼앗겨서 비바람 치는데 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여러분 그냥 내놓기 싫어요.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입시다. 전략 여러분들과 짜겠습니다. 오늘 내일 짜고 또 다른 회의에 짜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성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먼저 힘을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돌멩이 들고 던질 수는 없잖아요. 계란을 들고 던져서 결판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제가 출마했다 김광림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오다가 아침 7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래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교육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시의원님, 구의원님 뭐 다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 조차도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한국당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교육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부터라도 1박 2일 동안이라도 우리 철저하게 공부합시다. 자고 저한테 멱살을 잡아도 좋습니다. 저한테 소리를 높여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어른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국회의원도 놓으면요. 아까 저랑 같이 버스 타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들 뭡니까?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4년 동안.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소리 해야죠. 언젠가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도와주시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하시지 못한다면요, 저 이렇게 덩치는 작습니다. 저 지금까지 버텼는 땅 한 돌을 버텼거든요. 저 100장은 있습니다. 제가 맞짱 뜨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맞짱 뜨면은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죠. 저 국가단장, 저 전략단장 내일이라도 던질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나도 생각해, 야, 나 멋있는데? 이런 생각 했는데, 어땠습니까? 멋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방부 전략단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방송을 하고 나는 방송을 할 때 이번에는 방송을 지난번에 선거 때니까 그랬지만은 지금부터는 방송을 할 때 국회의원들, 당 대표, 뭐 원내대표 폼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안보 전략단 식구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국민들이 소리를 갖다가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좀 호흡 좀 잡을 수 있게끔 야 내가 그래도 자유한국당 텔레비전에 나왔다 한번 봐라 하고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보 포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그 교육의 일환인데요. 8월달에 저희는 8월 15일쯤에서 국회에서 안보 포럼을 시작할 겁니다. 안보 포럼은 여기 지금 우리 뭐 인도 교수님, 최풍문 교수님,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포럼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 안보 포럼이 진행되도록 제가 노력을 할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8월 15일 주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카데미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카데미는 뭐냐? 아마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카데미는 뭐냐?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교육의 과정입니다. 10주간 교육을 하십니다. 10주간 국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이냐? 안보 교육 우리 10주간 해라고 할 거 없습니다. 뭘 하느냐?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갈 우리 식구들 그냥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연설문 쓰는 거 하나부터 홍보물 내는 거 하나부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라 보도자료를 어떻게 내라 하는 걸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시켜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데이터들 많거든요. 제가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지방선거 나가서 맞짱을 뜨고 석발을 잡으려면 제대로 석발을 잡으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직 의원님들 오셔야 됩니다. 안보 전략단 대표를 달고 있으면 무조건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저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거의 최고 전문가들 정말 가장 힘든 곳에서 당선되신 분들 다 불러서 경영담도 얘기하고
해서 선거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되지 않고 여러분 나가 경선 나가가지고 졌다고 해가지고 단장님 저 떨어졌는데요. 왜 떨어졌습니까? 힘 한 번 못 쓰고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힘이라도 한번 써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출마를 하시려고 생각하면 이번 안보 전략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해서 경선부터 봐야죠. 경선 안 하면 경선하는 지역도 있고 뭐 경선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오늘 내일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우리 얘기를 밖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새누리당의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잡지도 만들자 해서 국회의원들이고 지역구고 어디고 전국에 다 뿌리자. 안보 전략단 10분만 해도 2,500명인데 국회의원도 다 뿌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뿌리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인지도가 높아질 거 아니냐. 만들자 해서 준비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예산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고 후보로 회장님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시는데 감당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뭐 전국에 다 오시는데 제가 원래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전국의 시도 본부 조직을 다 끝낼 생각입니다. 시도 본부는 뭐냐? 광역시도단입니다. 17개 시도의 본부의 여기 본부 조직들을 본부 발대식을 다 끝내면요. 그 19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충청남도가 경선북도다. 충청남도의 본부장님께서 충청남도 안에 있는 시군구 있잖아요. 시군구를 다 집어넣어.